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기본서 가지고 심화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2차 과목이면서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적으로 국토개법. 이 법은 좀 우리가 전 단계에서 많이 파놨습니다. 12문제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하니까 관심 있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 있죠. 6문제. 정비법 있죠. 도시 및 중앙 정비법. 이것도 6문제 나오는데 전 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법하고 농지법, 주택법 있잖아요.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이 2문제 나오죠. 이것들은 양도 많고요. 또 내용도 그 어려운 거에 농지법은 아니지만 건축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이번 순서에서 우리가 좀 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농지법을 먼저 파고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뒤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수 있는 농지법을 좀 펴보십시오. 농지법을 보면 735페이지. 이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죠. 근데 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니까 두 문제를 그냥 맞히겠다, 맞춰야겠다 이런 각오로 좀 임하십시오. 농지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딱 체크해드리면 그 파트에서 출제되니까 그걸 좀 집중 정리해서 점수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농지법은 농지를 그 적용 대상으로 삼아서 농지 소유할 때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하세요라고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지 소유할 때에 일정한 자는 상한선에 규제를 합니다. 이 정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소유 상한선을 규제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 취득하여서 나갈 때 정말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바로 한번 검토하겠다 해서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미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서 발급 받아가지고 제출해라. 그래야만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서 농지를 취득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 파트가 또 중요해요. 그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약자로 농취증.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농지법에는.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농지 처분해라. 예컨대 내가 농지 소유하는데 농사 안 짓고 방치하고 있다. 또 내가 농지 조정을 하겠다고 허가등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전용 사업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 또 농업법인 설립해서 농지 소유를 했건만 그 요건을 결핵할 때 소유하고 농지 일정하면 팔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농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사유를 규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면 1년에 팔아라라고 규정합니다. 안 팔면은 6개월에 빨리 파세요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려주겠다. 그래도 안 팔면 농지 처분 명령 이하도록 이행 강경을 세게 때리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자면 그 농지 가격이라든가 감정 가격 대비 농지 개별 공시가하고 감정 가격 대비 더 높은 금액을 기준해서 매년 25%의 이행 강요를 매기겠다. 이런 이행 강요금 제도가 납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이 농지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지도 많죠.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농업 경영하겠다라고 쫙 밀어놓은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농지가 있습니다. 바둑판처럼 된 농지 보셨죠? 그런 농지는 보존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지에다가 농지 보존을 하자 해서 묶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적을 시도사가 농림축산식품위한테 승인받아서 딱 정한데 어느 용도적 있는 농지에 딱 정하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적은 다시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해서 정하는데 그게 뭐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농지 처분해라 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들 그거 팔라고 내놨는 난팔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국농어총사에게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매수청구 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농업진흥적으로 묶여버렸다. 농업진흥적 안에 농지 소유자인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은 그 농지 매수청구에서 사달라고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총사에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매수청구 제도.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산청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 계속 놀고 있으면 국가 경제 손실 크죠. 그래서 관할 시장수청장이 절차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농사를 지켜 해버리겠다라는 대리 경작제가 나와요. 대리 경작제도. 그리고 농지 소유자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가 소유를 하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되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를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서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는 함부로 전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바로 합법적인 절차, 뭐 농지는 허가 신고 협의가 져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농지 전용 허가권은 누구고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은 무엇이고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가 누가 농지를 전용했던 협의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받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당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꼭 취소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예정이에요. 이 농지를 합법적으로 뭐 전용을 하게 됐다. 농지 전용 허가 마쳐서 농지 전용 신고 마쳐서 전용을 하게 된다. 그때는 전용하게 되면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농지였던 토지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상승하겠죠. 그 대신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들은 계속 사라질 겁니다. 농지가 계속 사라지도록 방치하면 후대에게는 재앙을 맞게 되죠. 식량 공급의 원천이 농지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농지 전용을 하게 되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전용을 하게 된 자에게 야 다른 농지 대체 농지 조성하는데 돈 필요하다. 그리고 있는 농지 보존해서 후대한테 물려줬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돈 좀 내놔라 해서 바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농지 보전 부담금을 한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또 우리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전답 가선이 아닌 그런 지목으로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로 농지 허가 받아서 그따 주택 짓다 하면 대로 바꿀 수도 있겠죠. 공장 건축했다 하면 공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도로 만들었다 하면 도로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그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함부로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농지를 필지별로 관리하게 해서 바로 작년도 8월달부터 농지 원부란 제도를 없애버리고 농지 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농지 대장을 지금 구비해서 만들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농지 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할 겁니다. 농지 대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농지의 대장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하나하나 보면서 시험에 나올 걸 체크할 테니까 봅시다. 736페이지부터 봅니다.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떤 거냐?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농지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가 있다. 그랬을 때 이 국토 중에서도 농지법 1조부터 끝조까지는 무엇에 대해서만 적용되냐? 농지의 한정에서만 적용되겠죠. 농지가 아닌 땅은 농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농지의 뜻을 여러분들은 잘 헤아려 두셔야 돼요. 아, 이러하면 농지구나, 이렇게. 근데 농지 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것도 있다. 이걸 구별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 내용이 그 교재 보시면은 736페이지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 동그라미 1번, 2번에 기역, 니은 쫙 있죠? 그리고 가로 2번,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농지 아닌 거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걸 잘 구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어떠하면 농지인가?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총 28가지 있죠? 그런 지목 중에서도 이 토지 보니까 전이다. 이 토지 보니까 답이다. 이 토지 보니까 가순이다. 이것들은 무조건 농지에 해당합니다. 근데 전답 가순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25개 남았죠. 총 28개 지목이 있으니까. 그래,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일지라도 예컨대 이게 잡종지다. 그러하더라도 현재 이 토지에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가 되어 있다. 단형성 식물로 재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도 농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전답 가순 일단 농지다. 전답 가순이 아닌 지목이 대인 토지라도 잡종지인 토지라도 거기다 농작물을 경작했다, 단형성 식물을 재배했는데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몇년 이상이면 농지가 되는가?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농지법을 적용받는다. 역으로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전답 가순인 토지는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무조건 농지예요. 지목이 세 가지. 근데 이제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것들은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계속적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이고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답 가손이 아닌 지목이 임야가 있다. 임야는 예외적으로 그 농작물 경작기간 단양생 식물 재배관이 설령 3년 이상이라도 이 임야에 대하여 임야는 산이죠. 산지갈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여기다 농작물 경작 단양생식물 재배로 이용되고 있으면 이건 농지 아니고 그냥 산지이다. 그래서 산지갈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가손은 일단 농지, 전답가손이 아니더라도 바로 농작물 경작 단형생식물의 재배 기간이 계속으로 3년 이상의 농지인데, 3년 이상의 농지인데, 3년 이상의 농지인데, 외적으로 임야만, 설령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라도 산지 갈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냐고 경작하고 있다,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 아니다. 이것은 산에 불과하다. 그래서 산지 갈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지, 농지법 적용하는 농지는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가로 2번 나옵니다. 농지에서 제외된 토지에서 농지가 아닌 거에서 다음 각호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농지 아니다. 그게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로 재배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그랬죠. 또 2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중에요. 임야인이 토지로서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단형생식물로 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농지 절대 아니다. 또 농지가 아닌 것 하나 더 추가해서 초지법에 하여 풀초죠. 그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목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소 사령으로 재배하는 그 땅으로 인정받겠어. 초지법에 하여 초지로서 인정을 받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초지로서 인정되어 있는 것들은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지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요해 가지고 꼭 받으세요. 그 세 가지는 농지 아니다. 그러면 736페이지 농지 해당 것을 다시 보면은 자, 농지 해당 것은 다음 것들을 말한다 해서 1. 전, 탑, 가수원. 이것은 일단 농지다 딱 써놓고 그 밖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분명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단형생식물로 재배로 그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다 이거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로 재배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로 재배지. 그것 다 줄 거예요. 그것 보러 단형생식물이라고 그래. 단형생식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그걸 단형생 식물 이렇게 써놔요. 단형생 식물로 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농지다. 그래 보니까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용, 그 다음에 조림용, 묘목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있는 토지도 농지다 이거죠. 가수, 뽕나무, 유실소,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도 농지다. 근데 또 적용용 간상수목과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것도 농지인데 그 다음에 가로 아래 이 적용용 간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적용목적으로 이렇게 적용목적으로 심어놓고 있는 적용용 수목과 그 묘목이 있다. 그런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농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니까 체크. 적용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는 농지 아니다. 이거 꼭 중요해 놓고. 그 다음에 2번. 1호 토지. 1호 토지라는 것은 농지였던 것이죠. 농지라는 토지의 계량시설 또 농지라는 토지에 설치한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인데 기역, 니은 이것들이 다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농지에 있다가 유진, 웅덩이를 파놨다 그러면 그것도 농지고요. 농지에 양, 배수, 시설을 넣어서 만든 부지가 있다. 그것도 농지고. 농지에 수를 넣었다, 농로를 넣었다, 제방이 설치됐다 그러면 그것도 농지고. 니은, 바로 단형생 식물을 재배지라고 하는 그 장소에 다음 같은 시설이 있다. 농작물 경작지, 단형생 식물을 재배지에 설치해 놓고 있는 다음 시설 부지가 되면 그것도 농지입니다. 바로 A, 고정실, 온실이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고 버섯재배사, 빈하우스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그에 따른 보속시설 설치되는 부지도 농지에 해당해요. 특히 축사가 들어서 있는 땅도 농지고 농지에다 축사 넣었다 그러면 그 농지 전용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지에다 곤충 사육사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 그 부속 시설에 들어서 있는 부지가 있다. 이것도 농지에 해당하고 간이 퇴비장, 간이 퇴비라는 것은 간편하고 입자가 쉬울려요.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설치해 놓고는 퇴비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고 농막 그 농부들이 일하면서 쉬었다가 농기구 넣고 뭐 여러 가지 씨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것이죠. 이런 농막이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 위에다 농막을 설치해 놨다. 그러면 그것도 농지예요. 간이 아주 쉽게 편하게 바로 창고 만들어서 어떤 용도 쓰려고 바로 온도 낮춰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넣어놓으려고 이걸 저헌 저장고라고 하죠. 그 고자 창고 고자니까 그것들이 설치되는 부지 농지다. 간이 액비 저장조 그 액초로 된 비료를 저장하게 한 그 물탱크가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여기까지는 좀 꼼꼼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농업인의 주위에 해당하는 거 이게 또 함적감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를 면적에 제한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취득해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농업입니다. 이 농업인은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농업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농업인의 반대말이 비농업인이겠죠? 우리 도시민들은 농업인이 아니죠. 그래서 비농업인은 농지 소유할 때 제한받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가서 주말 첨 용농 좀 합시다. 그런 정도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주말 첨 용농 목적 가지고 취득하면 농지 소유도 된다. 다만 면적은 전체 세대원 합산 면적 1천 종토 미만만 소유를 허용하겠다라고 면적을 잘 받아요. 그리고 직접 너네들이 주말 첨 용농으로 써라. 그렇지 않으면 팔아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은 농지 취득서 할 때 무제한적으로 취득서에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냐? 따당땅땅 이렇게 요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봐두세요. 이러한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첫째, 이것의 반대가 1천 종토 이상이죠. 이상. 그래서 1천 종토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다 하면 농업입니다. 그리고 임차받았던 자기가 직접 소유하면서 했던 그 여부는 붙지 않아. 면적 1천 종토 이상의 농지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단양생을 재배하고 있는 자도 농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섯 재배사 같은 거 비라우스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농지에 따라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농작물 경작 단양생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시설 면적이 330종토 이상이라면 그 자도 농업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농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입증됐다 그러면 그 자도 농업인 지위를 주죠.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도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가축. 대가축은 소, 큰 짐승이죠. 가축이죠. 대가축은 소, 말, 이런 것. 2두. 중가축은 돼지, 염소, 이런 것들은 10두. 소가축은 바로 토끼 같은 것. 적은 거죠. 100두. 가금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 중 바로 날개 입는 닭, 오리, 타조 이런 것이죠. 이것은 1천수, 1000마리. 그리고 꿀벌. 꿀벌은 여왕을 지어서 군집생활을 하죠. 그래서 꿀벌은 10군 10통을 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축산업에 1년 중 120일을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자도 농업인 지위가 인정되는데 축산업은 121년 중, 농업은 1년 중 90일. 이 수치를 잘 짝지게 두실 거예요. 농업이 더 고단한 업입니다. 그래서 90일만 종사해도 농업인 지위가 인정되고요. 축산업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다 이거죠. 그래서 120일 종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거 숫자를 좀 달달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함정으로 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또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이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된다. 그런데 가비란 사람이 꿀벌 10분을 사육하고 대가축은 바로 1두만 사육했어요. 그러면 그 자는 농업인 지위가 인정되죠. 꿀벌에서 조건 충족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농업법인 하나 봐보세요. 농업법이 뭐냐. 이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할 때 면적의 강시 무제한으로 취득 소유해서 경영할 수 있는데요. 농업인끼리 만드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그걸 영농조합법이라 하죠. 그리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합작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농업회사법이라 합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농업법이라 합니다. 농업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 취득소유할 때
농업 경영 목적이라면 면적의 감시 무제한적으로 취득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합작으로 만든다. 그때는 이 법인의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셔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1번에 3분의 1 이상 그 수치 꼭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농업이나 농업법인 자기의 개선과 자기 책임으로 농업을 영향성 한다. 이 정도.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을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만든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농지전용.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심으로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개량 애의 그따 체크 애의 용도로 사용해서 만다. 농지가 있는데 농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바깥 쓰는 것을 농지전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을 보시죠. 주말첨 용도라는 것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러면 비농업인이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 다양형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만다. 가볍게 읽어두시고요. 자, 그 밑에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제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좀 머리에 다가올 거예요.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740페이지. 740페이지 보면 농지의 소유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농지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를 하시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농지의 취득에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이면 소유를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하지 말라라고 규제하죠. 다만 농지 가지고 투기 행각을 벌일 우려가 없는 자들은 특례로서 야, 이런 자는 그냥 농지 소유해도 돼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가로 2번에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외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소유를 한 농지라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만 2번과 3번 제외된다.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이라든가 맡긴다든가 그래야 된다. 농사 지켜야 된다 말이죠. 근데 2번과 3번은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안에 2번 3번 제외된다. 즉 이 보면 학교 등이 농지 취득할 때 시험용 뭐 연구지를 쓰려고 취득했어요. 그때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바로 학교는 농업법인도 아니고 농업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소유를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냥 특례로서. 3번 주말 겸 영농을 하려고 아까 비농업인이 시골에 1000점부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주말 겸 영농했다 그러면 그 자는 농업진흥적 애허 농지를 소유해 나가되 그 자도 농업인이 아니고 농업범이 아니래도 소유를 특별히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중요표. 주말첨 용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해 나갈 때는 어디에 것만 취득하시냐? 농업진흥적 애허 것만. 그게 중요해요. 이 비농업인인 도시민이 주말첨 용농을 하고자 1000점부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농지 보전차 제정해 놓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다. 밖에 있는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뭐 할 때? 주말첨 용농을 하겠다라고 농지 취득할 때 그거 꼭 아시고 농업진흥적 애허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나머지는 통과고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쭉 11번까지 있죠. 그걸 딱 묶어쳐가지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애해 이렇게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애해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특례로서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그냥 소유해도 된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맡겨도 된다.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3번의 경우는 그거 자기가 직접 주말 겸 용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5번 하나 봅시다. 5번을 보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시골에서 농사를 8년 이상 짓다가 바로 도시로 옮겨옵니다. 이걸 이농이라 하죠. 도시에서 농사를 하는 것을 귀농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을 했다. 도시로 왔다. 이농 당시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도시 와서도 계속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농사 안 짓고 임대차, 사용대차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5번. 그거하고 8년을 좀 기획해 두셔. 근데 시골에서 5년 동안 농업 경영하다 농지 소유한 상태에서 이농했다.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농해서 도시에 살 때에는 그분은 시골의 농지 1년에 싹 팔아야 됩니다. 소유 못 해요.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올라오신 분만 올라와가지고도 시골의 농지 계속 소유를 인정하느냐? 8년 이상이다, 이거. 그리고 4번. 아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한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업인으로서 농지 엄청 많이 소유하고 농사 짓다 돌아가셨어요. 자식 하나 독자였는데 엄마도 안 계시고 혼자 상속 전적 받아버렸다. 그때 그 사람은 투기꾼 아니죠. 이렇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때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 인정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이 바로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상속받을 수 있고 도시에서 비농업으로서 살다가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이면서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받은 농지 면제 값이 자기가 다 소유하면서 농사 줘도 돼요. 그런데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그 상속받았던 그 자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농업인도 아니다. 농사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종부터까지만 소유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1년에 팔아라 이렇게 합니다. 법에서. 팔기 싫으면 한국농어총사한테 위탁해서 임대 사용들을 맡겨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742페이지 가로 3번 나 있죠.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된다. 무상 사유를 사용대차라 합니다. 사용대차. 유상으로 빌려준 것은 임대차. 이것은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죠. 무상. 자, 가로 3번면 농지 소유자는 법정된 이 농지법에서 그 말이에요. 법에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허용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은 자기가 농지 소유로서 소유를 계속 할 수 있고 바로 팔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법적으로 소유를 계속 해놔도 허용합니다. 합법적으로 임대 무상 사용을 하게끔 빌려줬다 그러면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가로 4번.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가 중요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앞에서 보았죠. 외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이런 경우는 특례가 인정돼서 농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지 아니해도 특별히 특례로서 소유를 허용했죠. 이렇게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의 특례를 절대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리죠. 가로 5번. 이게 또 작년, 재작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관심있게 봐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중개사도 포함되죠. 또 중개사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죠.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어떤 거냐? 1번. 농지 소유 제한 문제.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농지에 또 소유하도록 중개한다. 그러다 걸리면 잡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했거든요. 금지 행위입니다. 2번. 농지 위탁 경영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한 행위. 하지 말라. 3번. 농지 임대차. 농지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하도록 권유하나 중개하는 행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관한 강요행위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 말라고 했는 금지사항을 만약 했다 그러면 위반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치한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도입됐으니까 좀 눈을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사항에 나 있죠. 농지 소유 사항을 해가지고 동그란 1번, 2번, 3번 오른쪽에 의해까지 좀 읽어두세요. 조금 전에 다 했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죠. 농지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죠. 상한선에 제한받는 자였다. 이 정도만 소유하고 더는 안 된다. 그런 농지 소유 상한선에 제한받는 자가 3명 있습니다. 3명. 하나, 둘, 3명. 시골서 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농했다.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었다. 그 농지는 1만 종부터까지만 소유하고 만약 초과분 있으면 1년에 팔아라. 이렇게 법에서 요구합니다. 초과분만. 만약 1년 이내에 팔기 싫으면 이 초과분 어떻게 하냐. 이거 한국농어청사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한국농어청사에게 한국농어청공사에게 맡긴다. 위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관리 좀 해주세요. 임대를 하든 무상사용케 사용 대차를 하든 빌려줘가지고 좀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맡겨가지고 임대 사용대차 시켜놨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초과분도 소유를 인정받습니다. 원칙은 1만 가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농업 경영을 하는 자 이렇게 이혼화 시킬 수 있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종부터 이내만 소유를 인정을 해주겠다. 만약 초과분이 있다면 똑같다. 여기하고 1년에 팔아라. 팔기 싫으면 한국농어청사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들을 맡기고 그 기간 중에는 소유를 인정해주겠다. 근데 상속에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면적 값이 자기가 농지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농자. 주말 체험 용농자 아까 했죠? 얼마 가면 취득 소유할 수 있다고? 1천 종토 미만만. 미만입니다. 이해하면 틀려버려요. 미만만 소유를 인정받는다. 이것도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원이라면 그 세대원 전원 합산. 전원 합산 면적이지 각각이 아니다. 만약 이 면적 초과분이 있다. 그러면 초과분은 이유품만하고 다 팔아야 됩니다. 1년에 팔아야 돼요. 자, 그 내용이 동그란 1번, 2번, 3번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외해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읽어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제2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나와 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